안녕하세요. 도심 한복판에서 동물들을 볼 수 있는 해화역 근처 이색 동물 카페 미어캣 파크를 방문하였습니다. 건물에는 미어캣 파크 외에도 다양한 놀거리가 있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슬리퍼로 갈아 신어야 됩니다. 귀중품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함도 있어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동물들이 있기 때문에 음료 제조를 못해서 보틀 형태의 음료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따뜻한 음료와 차가운 음료 둘 다 있어서 좋았습니다. 대형견이 있어 아이들이 무서워하지 않을까 했지만 너무 착하고 순하고 사람을 좋아해서 아이들이 방문해도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강아지 말고도 앵무새와 오리도 있었습니다. 이제 앵무새와 오리를 만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내사항을 읽은 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앵무새에게 이렇게 손가락으로 다가가면
드디어 손가락으로 올라와 주었습니다. 발톱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같이 있는 오리도 귀여운 점이 있는데요. 바로 사람을 따라온다는 점입니다. 직접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게 앵무새 체험의 매력이었습니다. 카페 안쪽에는 이렇게 미어캣들이 있었는데요. 앵무새와 마찬가지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미어캣 체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무새 체험과는 다르게 담요를 주는데요. 들어오자마자 이유를 알았습니다. 원래는 미어캣들이 담요 위로 올라오게끔 두르는 건데 다리에 공간이 생겨 안으로 들어오네요. 보신 것처럼 미어캣 파크에서는 다양한 동물들과 체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친구나 혹은 연인과 함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이색 동물 카페 미어캣 파크였습니다.